안녕하세요. 마픽들입니다. 오늘은 기름에 튀기지 않아도 바삭바삭한 새우 품은 식빵 요리 멘보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빵은 테두리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맛있는 식빵으로 준비하시는 게 멘보샤가 더욱 맛이 있답니다. 이제 4등분으로 잘라주세요. 저는 식빵 12장을 준비했습니다. 냉동새우 400g을 준비해서 키친타올로 물기를 빼줍니다. 저는 껍질 새우를 사용했더니 내장 때문에 금방 색이 변하더라고요. 껍질 없는 냉동 새우를 사용하세요. 저처럼 푸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시면 더 편하고요. 없으면 칼로 다져주세요. 전분 2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식용유 1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계란은 흰자 하나만 넣어줍니다. 전분과 계란 흰자는 새우살이 흩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비린내 때문에 생강청 4분의 1 티스푼을 넣어줬어요. 후춧가루도 조금 넣어줬고요. 치킨 스톡 4분의 1 티스푼 넣어주세요. 너무 오랫동안 갈지는 마세요. 새우살이 조금 씹히는 맛이 더 맛있거든요. 쟁반에 식용유를 뿌리고 잘라둔 식빵을 얹어 기름이 스며들게 해주세요. 새우 반죽을 밥수저로 반씩만 퍼서 빵 위에 올려줍니다. 너무 많이 담으면 옆으로 튀어나와서 보기 안 좋아요. 빵을 얹고 튀어나온 새우살은 정리해줍니다. 스프레이나 붓으로 기름을 발라주세요. 그런데 저는 아까 쟁반에 뿌려서 기름을 칠한 방법이 더 편했어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세워서 옆부분도 뿌려주셔야 빵이 마르지 않고 맛있는 멘보샤가 된답니다. 기름을 너무 아끼면은 너무 맛이 없는 멘보샤가 된다는 거 아시죠? 사방을 돌려가며 기름 코팅을 해주세요. 이렇게 에어프라이에다가 가지런히 놓고 180도에 5분 동안 가열해줍니다. 5분이 지나면 뒷판으로 돌려서 3분 동안 가열해주고요. 3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옆판으로 돌려서 2분 동안 가열해줍니다. 소스로 만들어줄게요. 케첩 1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설탕은 2티스푼 넣어줍니다. 식초 2티스푼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은 1/2 티스푼 넣어주세요. 굴소스 1/4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줍니다. 멘보샤는 기름에 튀기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자칫하면 금방 타버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에다가 간편하게 튀기면은 정말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멘보샤가 된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